해요. 자. 교본에 있는 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56페이지 변화표. 뭐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얘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변화표에는 뭐 이렇게 이제 플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표, 내추럴, 그 다음에 샵이 있죠. 예. 플랫은 음을 내리는 거고요. 음을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표는 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네. 그리고 샵은 음을 반음을 올려주는 거고. 네. 그래서 플랫은 반음을 내려주는 거, 제자리표 내추럴은 그대로 음의 원래의 음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샵은 반음을 이렇게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표에서 보시면은, 자, 악보상에 내추럴이 돼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솔이 플랫이 돼 있다. 그 마디 안에 만약에 이게 4분음표다. 2분음표다. 그리고 또 여기에 2분음표가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앞에 플랫이 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얘도 플랫이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마디 안에 기준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마디 안에서. 그래서 마디 안에 플랫이, 앞에 플랫이 붙었으면 뒤에 음도 당연히 플랫이 그냥 똑같이 플랫이 붙는 거예요. 아무 표시 없으면. 근데 여기에 제자리를 이렇게 붙여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원래 솔이 되는 거죠. 플랫을 붙이지 말고, 플랫이면 이게 파샵이 되는 거죠. 피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제자리표로 갖다 놓으면은, 이 반음을 하지 말고 원래의 솔로 불러라, 그 얘기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뒤에 앞에가 붙었으니까는 뒤에도 붙여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가 붙어 있으면, 이 제자리표가 없으면은 뒤에도 똑같이 플랫을 붙여야 되고, 만약에 제자리표가 뒤에 붙어 있다. 그러면 본래의 음으로 돌리라는 거죠. 물론 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샵이 붙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뒤에도 솔샵이 되는 거고, 제자리표가 붙어 있으면 원래의 음으로 돌려놔라는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조표상에 만약에 샵이 붙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 플랫이 붙거나 샵이 붙었으면, 이 머리에 붙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샵은, 파샵은 다 샵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 예, 플랫이 붙었다면 C플랫은 다 플랫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뜬금없이 중간에 이렇게 내추럴이 나왔다,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앞에 만약에 샵이 붙었으면, 중간에 거기는 파샵을 하지 말고 파를 불러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못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과 플랫이 있긴 하지만 이 제자리표의 어떤 기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책자에 설명은 잘 되어져 있으니까, 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시 간단하게 가자면 좀 그런 내용이니까, 음악 중간에 들으면은 그 음악의 흐름에 반음이나 뭐 반음이나 올려줬다가 내려줬다가 하는 그 의미의 내용이고, 전체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전체의 노래 자체의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진정한 도의 위치가 뭐 내음이 올라간다든지 따슴이고 내려온다든지 뭐 기타
이제 그런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붙은 것으로서 키를 맞추기 위한 기다 이렇게 보면. 네네 그렇죠. 이제 그 키의 용도죠. 음의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이제 따라 이제 샵이 붙거나 플랫이 붙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고요. 중간에 그런 그런 거는 이제 중간에 음을 살짝 변형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돌이표. 도돌이표 뭐 아시죠? 뭐 아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단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도돌이표죠. 그 마디를 가는 거고 지금 이제 책자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도돌이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죠? 1, 2, 3, 4로 와가지고 다시 1, 2, 3, 4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 2, 3 돼 있고 또 이렇게 4 돼 있는데 3에서 도돌이표가 돼 있으면 1, 2, 3, 1, 2, 3, 4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순서가 밑에 순서 연주 순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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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돌이표 또 1, 2 돼 있고 3, 4 돼 있는데 3, 4에서 이렇게 이제 도돌이표가 돼 있는 게 있죠. 네. 그러면은 1, 2, 3, 4,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밑에 돼 있는 부분. 네, 악보상에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부분마다 마지막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뭐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되어 있는데 3번에 도돌이표가 되어 있죠. 3번에 도돌이표 되어 있고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보시면 순서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다시 1번, 2번, 3번 이렇게 뛰어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네, 4번으로 이렇게 뛰어넘는 밑에 연주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예, 네, 그 이해하시나요, 남생이? 지금 그 꼬마 있는 그 울피아 됩니까? 네네.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요. 네네. 돌아가는데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 그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제 네, 그때 아마 강의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악보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네. 악보 가지고 계세요? 예. 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네. 연습을 내가 악보가 있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는 돌아가는데 어디서도 또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하대요. 그게 이제 당연히 1절 2절이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음표상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돌이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 책자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도돌이표가 있고 여기도 있다면 그래서 자, 내가 여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로 처음으로 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요리로 가요. 와서 여기서 요리를 갔다가 다시 쭉 가잖아요. 쭉 끝에 가요. 달세뉴 돼 있잖아요. 달세뉴에서 다시 또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그리고 쭉 와요. 그리고 세뇨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세뇨표가 어디에 세뇨에서 세뇨 아저씨는 뭐 이거 이거 꼬마 인형 이거는 내가 해보고 이게 선생한테 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조금 생각. 그건 달세뉴에서 이거 세뉴로 가네요. 세뉴로 가가지고 이게 코다에서 코다로 그냥 여기서 여기로 뛰어넘어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안 되더라고. 이거 한국에서 뭐 어차피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일단은 그 교본은 책자를 이해를 하시고요. 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요. 일단은 이 몸이 새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악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조표가 샵이 한 개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샵이 한 개 붙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 샵을 붙이라는 얘기죠. 바샵을 붙이라는 그 얘기를 예, 이, 예,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예. 자, 그렇게 그, 이 몸이 새라면 요거는 예, 그렇게 샵을 한 개 처음부터 끝까지 파가 되어 있는 부분은 파샵을 붙이라라고 이렇게 악보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하나의 사랑 여기 이 곡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앞꾸밈음, 장결꾸밈음, 디바라토, 그 다음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서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불렀던 턴 꾸밈음까지 넣어서 한번 곡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나 처음에 이게 4분의 3박의 리듬이고 못 갖춘 마디로 나와져 있습니다. 못 갖춘 마디라는 건 뭐죠? 마디 안에 박자가 3박이 4분의 3박이면 3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지금 한 박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네, 박자를 못 갖춘 게 못 갖춘 마디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 두 박이 맨 끝에 두 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끝에 하고 맨 앞에 합쳐서 이제 세 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못 갖춘 마디라고 그럽니다. 자, 솔 여기에 이제 앞구임을 한번 줄게요. 자, 앞구임을 표기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기호만 표시하세요. 이렇게 기호로만. 기호로만 이렇게 앞구임을 어프로치를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에 장결을 넣어도 되겠죠? 네. 도에 나혼 여기에 장결을 한번 넣어 볼게요. 플립 도레도. 네. 그래서 무슨 뭐냐면 피솔 도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다는 얘기예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생각지 마시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솔도 나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꾸며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꾸밈음 피솔하고 앞꾸밈음을 주고요. 도를 장계를 플립을 줘서 도레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꾸며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리고 자 여기에도 앞부임을 줄게요. 미니까 앞부임이 뭐죠? 레샵. 네, 레샵 미 되겠죠? 그 다음에 자만 이에 플립을 줄게요. 장계를 예, 내밀에 된다는 얘기죠. 내밀에 그려보세요. 그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원래 곡은 들어보신 노래죠. 예, 예, 예. 요거를 아주 잔잔하게 불려야 될 노래를 일단은 꾸며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예, 나중 얘기고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금 얘기한 대로 꾸미면 이런 거죠.
썩 나쁘지는 않죠. 예, 이렇게 한번 꾸며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그려졌으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생각지 말자고요. 예. 하시는 거에, 하실 수 있는 거에 우리는 신경을 써서 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셋, 넷. 크리샨도 데크리샨도는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셔야 돼요. 크리샨도 데크리샨도 이 네 마디를 가지고 반반 쪽에서 크리샨도 데크리샨도를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기념에서는 무조건 비바라토를 넣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기념에서는 앞에 나혼에도 세박이니까 비바라토 넣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만이 끝날 때 거기도 비바라토를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대를 알고 싶소 여기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소레를 턴꾸밍을 한번 넣어볼게요. 무슨 얘기냐? 턴꾸밍을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턴꾸밍을 넣으면 뭐 어떻게 되겠죠? 음이 한 박에 이제 턴을 넣는다는 겁니다. 뭐죠? 금방 했잖아요. 솔에 네. 뭐죠? 솔라솔. 네. 네. 솔라솔 피솔이죠. 솔라솔 피솔. 솔라솔 피솔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턴꾸밍이 약간의 뭔가 도약음을 돋보이게 하기 전에 어떤 뭔가 음을 이렇게 살짝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며주고 그 다음에 내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가야 될 걸 앞에 꾸며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뭐 나쁘진 않죠. 네. 거기다가 네. 네. 그러니까 느낌상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도 돼야 될 노래를 그냥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라솔에 턴을 주고요. 턴을 주고 내로 갈 때 사실 거기다가 보통 연주자 같으면 그냥 내로 안 가고요. 앞꾸밍을 한 번 더 줄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뭐냐면 도샵 내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줘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솔라솔 피솔레 이렇게 가고요. 네. 빵이 들어와가지고 아, 빵 한 개씩 나눠드릴게요. 아, 네네. 오늘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후원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턴을 한번 뭔가 타겟음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갈 때 이렇게 한번 꺾어주기도 하고요. 다른 부분에도 또 턴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하고요. 먹기 위해서 뭐가 더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빵은 나중에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드시고 나면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조금 그리고 악기 부시면서 뭐 먹고 하시는 거 안 좋아요. 네. 죄송하지만 네. 먹고 하시면 안 좋아요. 네. 악기에 안 좋고 네. 안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냥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턴을 주고요, 레를 주고 그 다음에 그대 레를 할 때 여기에 레를 할 때 여기에 앞구멍을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네. 미에 한번 주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럼 레사미요. 레샵 미를 미에다가 레샵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고 싶소에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장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파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해서 마지막에 장계를 주어서 비바라토로 쭉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금방 그대를 알고 싶소. 여기 한번 해볼게요. 셋. 예. 예, 활용을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뭐 여기에서 앞구미면 라에 또 앞구미면을 한번 주겠습니다. 거기에 주고요. 앞구미면 주고 파에 턴을 한번 주고 다시 줄게요. 혼자요. 네. 예? 혼자요. 예, 헌에. 헌에 뭐 헌을 늘려라고요. 네? 거기에 돈 꾸밈을 한번 더 턴을 주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갈 걸.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턴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파수파 미파 준다는 얘기죠. 파에. 그래서 이렇게 풀 여기에도 긴 음에 이렇게 약간의 흔들어 주는 게 이쁘죠. 네, 나쁘지는 않죠. 예, 네, 그렇게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라에 한 번 더 앞구미음을 주겠습니다. 라니까 뭐죠? 솔샵. 네. 솔을 쓰셔도 됩니다. 뭐 발음이 불편하면 솔을 쓰셔도 되는데 배웠으니까 우리는 배웠으니까 발음을 써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만 2에 여기를 플립을 주겠다는 장결 구임을 주겠죠. 솔라솔. 네.
솔라솔 하고 비바라토 하고 미로 떨어질 때, 미로 떨어질 때 이걸 턴을 한 번 더 주면 좋을, 레죠. 미, 안 미네. 미에 이렇게 턴을 한 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했던 거를 하면은, 끝난다는 의미죠.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음을 이렇게 뜨, 이렇게 장기를 더 주면은 된다는 얘기죠. 뭐 지금 뭐 하는 게 좀 안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영 뭐 쌤도 받지는 않잖아요. 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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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네.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보면 안 해볼 거 아니에요. 안 해보실 거 아니에요. 해보시자는 얘기인데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안 해보니까는 그냥 안 해보려고 하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손대기 쉽고 안 해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억지로라도. 자, 한번 해볼까요? 거기까지. 예, 뭐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셋, 넷.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를 갖고 싶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여기도 또 악구일문을 주겠죠. 네. 그 다음에 레에 장계를 주고요. 레미데 장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에 또 돈 꾸밈을 마지막 끝에 돈 꾸밈을 한 번 더 줄게요. 소에 소에 갖고 싶 소에 네,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레도 시도는 도레도 이렇게 해도 되고 도레도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시도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톡탑 구명을 마지막에 끝날 때는 빠르게 도래도 시도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게 턴 꾸미면 뉘앙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디비전이라고 음표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종지를 좀 여유있게 주고요. 그 다음에 레도 시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뉘앙스가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면 여유있게 해주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이 여기에 라가 돼있죠. 라에 여기는 음이 기니까 앞구리만 하지 말고 플립을 줄게요. 뭐라고요? 예, 장결 구이면 예, 라시라 이렇게 하면 라를 네, 라시라 이렇게 주죠. 무조건 처음에 앞구리만 준다는 건 아니에요. 장결을 줄 수도 있고 방금 했던 것처럼 턴 꾸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주셨는데 이번에는 바꾸고 오겠다는 얘기죠. 네, 턴을 주겠다는 얘기죠. 라시라 주고 파에 앞꾸밈을 줄게요. 파에 앞꾸밈을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파가 되겠죠. 미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만이 여기에 이제 다시 플립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솔에 마지막 장결 꾸밈을 주겠습니다. 장결을 줘도 되고 내가 턴에 자신 있다 그러면 턴을 주셔도 됩니다. 턴에 자신 있으면 턴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거기 불러볼게요. 자, 둘, 셋, 넷.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개인별로 오늘 체크한 거를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를 사랑하여 여기에 그대 여기에 또 앞구멍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미에 앞구멍을 주면 레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대 거기에 파에 플립을 줄게요. 파솔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하여 여기에 두 가지 방법 턴을 주거나 플립을 주거나 아니면 앞구멍을 주거나 앞구멍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돼요. 앞구멍을 주면은 이렇게 돼요. 앞구멍을 주면 이렇게 돼요. 나쁘지 않죠. 앞구멍을 살짝 주는 것도. 그 다음에 플립을 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턴을 주면은 마지막 끝날 때는 종결음을 좀 한 박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뭐 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영원에 이제 그 플립을 줘도 되겠죠? 원에게. 예, 플립을 줘도 되고 뭐 안 줘도 되고 그거는 또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히에 이게 턴을 주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높은 음으로 또 가는 게 있어요. 복잡해지는데 줘도 되고 그런 시도를 해보세요. 그냥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턴을 주면은 두가지 중에 또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불러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세요. 턴을 주셔도 돼요. 그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제를 주셔도 되고 뭐 얻은 걸 써도 돼요. 예. 마지막에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를 서로 그려보세요. 네. 마지막에는 스스로 한번 마지막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 어떤 걸 넣어도 됩니다. 어떤 걸 어떤 음표에 넣어도 돼요. 그리고 행복에 행복 복자에 거기에 기념이니까 예, 플립을 줘도 되고요. 예, 앞꾸밈을 줘도 되고 예, 턴꾸밈을 줘도 되고 뭐 예,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하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마지막 그 네 마디는 예,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서 스스로 예, 그려서도 됩니다.
굉장히 하시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가셔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생뚱맞을 겁니다. 이 생뚱맞게 이렇게 지금 음악이 지금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시면 예,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셔야지 다양한 음악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린 대로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처럼 자꾸 해보시려고 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늘어가는 거니까 조금 안 어울리시더라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따로 질문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기 마지막에 도에 오브리가토를 이용하면 뭘 했습니까? 오브리가토를 이려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코드 상으로 봤을 때 이게 C 코드잖아요. 예, C 코드라는 거는 C 메이저 스케일과 C 코드를 이해를 해야 돼요. C 메이저라는 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코드는 C 코드는 도미솔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를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 하는데 이제 도에서 그냥 도로 끝날 수도 있고요. 예, 도에서 밑에 도까지 아니면 한옥탑 이렇게 도로 밑에 도까지 내려오든지 아니면 도에서 2옥탑에서 도까지 상행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솔까지 갔다가 다시 도로 오든지 이런 가는 길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브리가토를 하는데 그래서 도 끝났는데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이것보다는 오브리가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일을 하든지 이렇게 스케일을 한번 쭉 올라줘도 되고요. 코드 톤을 도미 솔 코드 톤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턴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스케일을 이해해야 되고 코드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네네. 다가력.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